저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협력 사업인 타시켄트 국립아동병원 건립 사업에 설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 WHO 자료에 따르면은 우즈베키스탄은 영아 사망률이 1,000명당 32명으로 유럽 평균의 3배,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또한 36명으로 유럽 평균의 3배, 모성 사망률은 10만 명당 30명으로 유럽 평균인 21명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란 수치는 아프리카를 포함한 세계 평균보다는 양호하지만 한국에 비하면 6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EDCF 자금을 지원받아서 1억 불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270병상의 초현대식 국립아동병원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의료 분야에서 매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천 의과대학은 악파 메드라인과 함께 사립 의과대학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고요. 지난해 말에 한국의 힘찬 병원이 100병상 규모의 병원을 개원해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양국 정부는 EDCF 사업으로 또한 270병상 규모의 성인 종합병원도 건립 준비 중입니다. 그 외에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건강보험 제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PD수첩이 해외 의대 유학생을 주제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프로를 몇번 보았습니다.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좀 미리 정해놓고 그에 맞는 문제점들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조금은 불편함을 느꼈는데요. 오늘 저는 해외 의대 유학, 특히 이제 우즈베키스탄 의대 유학에 대해서 제가 가진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논외로 하고 PD수첩이 우즈베키스탄 의대에 대해 고발한 또는 지적한 내용은 허술한 학사 관리와 유학원의 횡포, 교육 품질, 그리고 한국 의사가 되기 위한 어떤 편법이라는 그런 점들을 지적했었는데요. 보시는 표는 지난 2003년부터 2017년 사이에 한국에서 의사시험을 통과한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숫자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의사는 11명이 지원을 해서 7명이 의사고시를 통과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치과대학은 한국에서 시험 응시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PD수첩의 시각은 한국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지만, 저는 우즈베키스탄의 의료 서비스 관점에서 보다 많은 의대 유학생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수학을 했으면 합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뭐 한국의 의사 면허 시험을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즈베키스탄의 아동이나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일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지어지고 있는 타시켄트 아동병원은 건설부터 운영 관리까지 완벽히 한국 시스템을 수용한 그런 시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보건 의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즈베키스탄의 수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 의사들이나 한국 의료 서비스 기술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즈벡 의사들을 언어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어주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우즈베키스탄 학생이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의사 면허를 가진 한국인 의사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5천만이 넘는데 1년에 의대 진학생이 3,000명도 안 되죠. 이는 OECD 국가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의사협회에서는 그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각을 바꾸어서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의사들이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하여 의료 서비스가 열악한 많은 나라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저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해서 앞으로 그런 사회적 요구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학사 관리나 교육의 품질은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른 생각과 선한 의지를 가진 그런 학생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제가 나서서라도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PD수첩에서 고발한 것처럼 6년 공부하는데 2억 5천씩 안 들어도 됩니다. 우즈베키스탄 의대에 관심 있으신 분이 있다면 제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서 입학이나 관련된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